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그가 13절 말씀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할례를 행한 상처가 다 나았을 때에 여리고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그가 만난 한 사람, 그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그는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군대 대장은 이미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칼을 아예 빼들고 서 있지 않습니다. 칼을 옆구리에 차고 나아가죠. 하지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미 칼을 뽑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이미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미 칼을 뽑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신명기 3장 22절에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칼을 빼들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는 행할 뿐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너희는 그것을 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빼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졌고 이미 칼을 뽑아들었다 이 말이죠. 이미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행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가엘이죠.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사역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삼는 것이 천사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칼을 빼어들어서 전쟁을 하고자 준비가 끝났고 진군만 하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 앞에 마주대하여 섰느냐?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죠. 왜 마주대하여 섰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를 말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가엘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7장 33절에도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아마도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긴 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 가나안을 하나하나 진멸하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이제 나아가지만 내가 칼로 나아가서 진군하여 무찌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와서 너는 신을 벗으라. 곧 너의 생각의 신, 너의 세상의 신, 너의 방법의 신, 네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에 너희 진영 가운데 더러운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똥 같은 것들은 진영 가운데 두지 못하고 바깥에 나아가서 땅에 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왜 그들이 더러운 것들을 그 진영 가운데 두면 안 되느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앞에 대적하고 있는 적군들을 그들에게 넘기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만약에 불결한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이 땅은 거룩한 땅,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나안이라 그랬죠. 내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더러운 죄악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그래서 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그분이 다 진멸하시고 다 무찌르시고 다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어떻게 보고 무찌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싸움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기업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다 라는 거죠. 우리 심령을 여호와께서 뺏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떠한 부정한 것도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은 바로 거룩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이 거룩한 신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평안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신을 여러분 신으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진군할 때 이가 지금 평안의 신을 신지 못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어찌 저걸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항상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그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는 소식을 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이미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보내어서 칼을 빼들은 손을 보여주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칼을 빼들고 그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얻을 그의 백성들을 돕도록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 이것은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가나안의 군사들이 어느 정도의 무력과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나와서 대적할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올지 그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가 정탐하여 알아낸 것은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들었을 뿐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드온에게 붙이셨다라는 걸 알게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 꿈 이야기로 인해서 그에게 힘을 줄 뿐이에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아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 이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것은 아 여호와께서 이미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무찌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였든 그 문제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입니다. 그냥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 사단이 오히려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럽혀지고 내 심령이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은 내 심령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관계 속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바로 이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이 먼저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역사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고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 돈, 물질의 탐욕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뭔가 내가 보호하려고 내가 뭔가 잘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도 내가 세상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겼다면 그냥 주님이 이끄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도는 해놓고 정작 어떤 문제가 내 자식에게 있을 때 내가 앞서서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닥친 일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에서부터 승리하는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 어떤 상황도 그저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나는 평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세상이 신을 벗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조금 읽다가 보면 아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를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진정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룩. 그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을 입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진군하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 곧 우리 심령의 거룩함을 입는 일을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룩함을 입는 일에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입을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지식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세자 아래 놓이게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권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관계 속에서 권세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경험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이 땅에 보이는 권세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내리신 권세요. 그 직분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나 권세 앞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기에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 권세자가 행하는 일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응하실지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줬다라고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를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는 시점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여 내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곱 족속을 다 진멸시키시고 그 땅을 저들에게 주고자 하심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내가 혹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신다. 아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이 세상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죠. 그러나 이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 악을 대적하고 악에게 칼을 뽑아서 이 악을 진멸시키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심령 안에도 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악을 원하지 않고 우리 심령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진멸하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밖에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함을 나 하나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바로 너와 나 사이에 교회 안에 또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이 권세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10절 말씀도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죽이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하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하나로 되어지려면 네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다른 것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긍휼, 그 받은 사랑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각 가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갭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신을 벗으라고 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벗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나하나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 가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삶에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칼을 빼들었고 이미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시작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끝맺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받는 은혜가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판단의 기준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칼을 뽑으셨습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의 진군이 여호수아나 여호수아가 가진 사만의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칼을 뽑았음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칼을 뽑은 군대 장관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에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거룩하니 우리 세상의 신을 벗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은 평안의 신을 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끄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구할 때에 주께서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방법이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심령은 늘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은 자가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여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리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